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결방하고 온 캠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착한 어린이상을 누가 받아야 할까? 라는 주제고,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예요. 뭐 윤리학이라고 이름 하는데,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뭐 도덕이나 뭐 윤리 시간 있죠? 그 교과목을 아마 배울 텐데, 그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 제목을 착한 어린이상은 누가 받아야 할까라고 정했는데, 뭐 착하다? 뭐 착한 어린이상? 글쎄, 저는 받아본 기억은 없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받고 싶어서 노력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 착한 어린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단초로서 그 착한 어린이상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재밌는 그 그림이 있어갖고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가 착한 어린이상을 받을 만한지, 착한 어린이상을 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김민석이라는 친구예요. 누군지는 저도 모르는 친구인데, 1학년 5반 다니는 친구예요. 김민석 친구가, 자신의 친구들한테 착한 어린이상을 받았나 봐요. 그 착한 어린이상 받으면서 상장에 써 있는 걸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 친구는 공부 잘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서 너한테 착한 어린이상을 주겠다라고 해서 줬어요. 두 번째 친구는 발표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잘 들리니까 너한테 착한 어린이상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죠. 세 번째 친구는 컴퓨터실 갈 때도 잘 기다려주니까 너한테 착한 어린이상을 주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세 명의 친구한테 착한 어린이상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중에서 진짜 착한 어린이상을 받을 만한 일은 무엇인가? 물론 적 있는 것들을 다 뭐 나름대로 좋은,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착한 어린이상을 받을 만한 일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발표 잘하는 거? 말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아니면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니면 컴퓨터실 갈 때 기다려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각각의 일마다 요건 받아도 되겠다, 아니 요거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 갖고서 착한 어린이상을 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이 착한 어린이상을 받을 만한 일인지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 집 개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요 친구가 이제 누리라는 친구인데, 제가 굉장히 당연히 좋아하죠. 좋아하는 우리 집 반려동물, 반려개인 누리예요. 제가 누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이제 그 입에, 저도 잘 몰랐는데 제 입에 뱉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만지면서, 우리 이쁜 누리, 우리 착한 누리, 무슨 막 이쁜 누리, 착한 누리, 이걸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가끔 이제 제가 불현듯 그 소리를, 내가 뱉은 말을 내 귀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누리가 이쁜 건 분명해. 이쁜 누리 맞는 것 같긴 한데, 착한 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누리는 착할까? 우리 누리가 착한가? 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우리 누리는 개죠. 아니면 뭐 지나가는 뭐 길고양이들도 있을 거예요. 저 길고양이는 착한 길고양인가? 아니면 뭐지, 날아가는 새, 저 참새는 착한 참새인가? 과연 우리가 짐승들한테, 동물들한테, 또는 뭐 확장해 갖고서 식물한테, 저기 있는 가로수는 착한 가로수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게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질문일까요? 우리가 착하다는 말을 할 때 어떤 대상한테 착하다는 말을 하는지 좀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글쎄요, 날아가는 참새한테 착하다라고 말하는 건 분명히 좀 이상해 보여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아가는 독수리, 참새가 있었는데 매가 가다가 그 참새를 확 잡아먹었어. 그러면 그 매는 착하다의 반대말, 우리가 찾는다면 나쁘다라고 하겠죠. 그럼 나쁜 매인가요? 그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대답하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 그 동물들이 하는 행위들,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것들 있죠. 그걸 우리가 착하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리한테도 착하다? 도대체 얘가 뭘 해야지 나한테 착하지? 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말을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한테만 우리가 착하다는 말을 쓰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렇다면 로빈슨 크루소, 무인도에 혼자 홀로 남게 된 로빈슨 크루소는 과연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착한 로빈슨 크루소는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로빈슨 크루소가 어떤 일을 하면 착한 로빈슨 크루소일까요? 일단 로빈슨 크루소는 옷도 없고 하니까 뭐 빨개 벗고 다닐 수도 있죠. 뭐 여기 팬티는 지금 영화 속에서는 저 영화는 이제 다른 영화긴 한데 무인도에 고립된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허리에다가 뭐 가리개를 이렇게 하긴 했지만 혹시 무인도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빨개 벗고 다닌다면 그러면 나쁜 사람인가요? 지금 이 시대에 길거리를 어떤 남자가 빨개 벗고 다닌다. 그러면 그건 경범죄로 걸려 들어가죠. 나쁜 짓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로빈슨 크루소가 빨개 벗고 다니면 그건 나쁜 짓일까요? 아니면 로빈슨 크루소가 가다가 침 뱉었어. 그러면 나쁜 짓인가요? 아니면 로빈슨 크루소가 지나가는 토끼를 뭐 도끼로 해갖고서 딱 잡았어. 그럼 그건 또 나쁜 짓인가요? 제가 보기엔 그걸 나쁘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이 뭐 이를테면 로빈슨 크루소가 뭐 막 아무데나 똥을 쌌다,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렸다.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건 나쁜 짓이죠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렸어. 근데 그게 바다를 타고 막 가다가 환경을 오염시켜갖고 뭐 딴 데다 뭐 어떤 피해를 준다면 그럼 그건 나쁜 거잖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훌륭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나쁜 영향을. 그렇죠. 로빈슨 크루소가 이 안에서 섬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누구한테도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쓰레기가 바닷물을 타고 막 흘러가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다면 누구한테인가 해코지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럼 나쁜 짓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나쁘다 아니면 착하다. 그러니까 착한 어린이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 착한 어린이상을 줄 것이냐, 이 착하다는 말을 참 잘 우리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어떤 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게 남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착한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대강 이 두 가지 사례를 갖고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우리를 정말로 골치 아프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착한 어린이상이라고 말하니까 착하다 라고 이제 하나의 대표 용어를 썼는데 착하단 말을 이제 명사로 바꾸면 이제 착할 선, 뭐 착한 아니면 착할 선자를 쓰거나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비슷한 뜻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오름이라는 뜻도 있고, 오름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좋음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바람직함 또는 정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무엇인지도 사실은 좀 혼란스럽고 이런 용어들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걸 다 알아나가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의 혼란이 누구한테 착한 어린이상을 줄 것인가를 더더욱이나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할게요. 우리의 목표는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칭찬할 만한, 누군가의 그 행동을 보고 이건 칭찬할 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찾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보고 우리는 넌 진짜 칭찬받을 만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착한 어린이 상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칭찬할 만한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우리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예를 드는 거는 정말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너무 나쁘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서
사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기도 참 그렇거든요. 그 용기 내서 여러분들한테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제가 이제 어른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죠. 어느 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아이 어린이집 받아다 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이만한 박스가 세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서 이제 길 가운데 있으니까 멈춰 서 있었는데 옆에 그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차가 서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그 박스를 이렇게 옆으로 치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또 갔어요. 근데 가고 길 모퉁이를 딱 돌았더니만 박스가 두 개가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이거 보니까 지나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내려갔고 이걸 치웠는데 하나를 치우고서 보니까 갑자기 갑자기 이거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민망한 얘기인데 제가 이거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가 들었는지 보자 하고서 일단 갖고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왔죠. 그래서 집에 갖고서 그 박스를 한번 포장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옷이 들어있는 거예요. 옷이 새롭게 만들어서 포장해놓은 옷이 들어있는데 가격표가 붙어있거든요. 하나에 15만 원이라고 책정 써있는 가격표가 붙어있는 남성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입어도 될 만한 옷인 거죠.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몇 개였더라? 그러니까 20벌인가가 한 박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15만원짜리 10개면은, 아니지, 20개가 아니죠. 50개가 들어있는 거, 50개. 그럼 15만원짜리 10개면은, 150만원? 100개면은, 1500만원이죠? 그것의 반이니까 한 750만원 정도짜리 그 박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그게 750만원짜리인데, 그 박스가 5개가 떨어졌는 걸 제가 봤거든요. 봤잖아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누군가가 그 잃어버린 걸 텐데, 그 사람은 뭐 3, 4천만 원의 그 물건을 졸지에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갑자기 이게 갖고 싶다. 처음에 이게 뭘까 궁금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애타게 이걸 찾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번쩍 든 거예요, 정신이. 그래갖고, 잽싸게 그걸 다시 싣고, 차를 타고 다시 그 길을 갔어요. 그냥 무작정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만, 아까 그 두 번째 박스 주셨던 곳에, 지나가는 순간, 그 두 번째, 제가 박스 하나 있었잖아요. 그 박스 하나가 없어지고, 어떤 트럭 하나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저 앞, 그 길을 딱 지나가는데, 그 트럭을 보는 순간 딱 느낌이 확 왔죠. 저 트럭이다. 그래서 막 추적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막 쫓아갔는데, 이 트럭이 정말로 급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몇 분을 쫓아가서 앞서 빵빵빵빵 하면서 쫓아가고 저쯤 갔을 때 결국은 세웠어요. 그래서 세워갖고 그 운전사를 붙잡고서 뭐 잃어버리지 않았냐 그랬더니 맞대. 박스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찾았다.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 더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따라와라.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서 쫓아가갖고 그 공사장에 갔더니만 인부가 그 잘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계산이 얼마죠? 5, 7, 3, 15.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많은 금액에,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이제 그때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전세의 비용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그분한테 착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면서 되게 많이 뿌듯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만. 와, 내가 정말로 염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로 염치 없는 인간이구나. 그걸 어떻게 남이 잃어버린 걸 처음에 가져가려고 했을까. 그걸 가져가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정말로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그 물건을 어쨌든 간에 제 덕에 그 사람이 그걸 찾게 됐거든요. 아마 그걸 잃어버렸으면 그분은 1년, 몇 년 동안 그 돈을 메꾸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보니까 어떤 일인을 하시는 분인가 했더니 그 짐을 옮겨주는 분이에요. 짐을 옮기는 분인데 그거 잃어버리면 그 금액을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배상하면 그걸 배상하려면 몇 년 동안은 고생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걸 박아준 거죠. 그러니까
나름 또 되게 착한 일을, 잘한 일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 친구들한테,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한번 이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막 의견이 막 갈리더라고요. 아니, 착한 일 한 거 아니냐? 좀 아니다라고 얘기하던, 뭐, 이렇게 의견이 막 갈리는데, 그러면서 저도 고민을 했죠. 도대체 무엇이 착한 일인가? 착한, 만약에 내가 어린이였다면 착한 어린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례를 두고 보면, 한번 고민해 보면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애시당초 동기, 그리고 그것이 나은, 그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잖아요. 욕심? 또는 어떻게 보면 이건 욕심 정도가 아니죠. 아주 나쁜 행위였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 생각이 바뀌면서 결국은 누군가한테 큰 도움을 준 결과를 낳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동기와 그 결과를 다 같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착한 일들은 좋은 동기에서 좋은 결과를 낳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은 착한 어린이상을 받을 만하다, 칭찬할 만하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들은, 어떤 일들은 올바른 동기, 좋은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하고, 나쁜 동기를 갖고 시작했지만 우연찮게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 판단이 결국 동기가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